한 분은 해외에 나왔을 때 누가 온디야 스님께 온다 그러는 게 하여튼 제자들이지 뭐 참 있던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 올 때에 내 청소를 막 했어. 청소는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 청소하는 쳐다보면 좋지 뭐 막 누가 쳐다보겠지고요.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쳐다보는 것인데 아무도 없으면 그건 예수님 아니면 천사들이야. 내가 가서 쳐다보든지 하나님 쳐다보든지 누가 쳐다보는 것인데 없으면 그건 영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대화가 있었는가니 아니 하나님이 주일날 오고 하나님이 늘 수시로 올 때는 청소 안 하고 아니 누가 온다면 청소해? 그래요. 딱. 누가 했는가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 하셨어요. 깨끗하게 해놨어도 그래도 또 누가 온다는 게 제자가 온다는 데 청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온데도 청소하지 말고 하나님 온데도 청소하지 말아야 된대요. 왜 안 해야 되냐니까 그만큼 평소에 깨끗한 걸 해놓고 살아라. 청소할 때도 청소해놓지. 누가 온다면 청소하냐? 그 청소하다 내가 눈을 찔렸단 말이야. 거기. 화분에 나무한테 눈을 쿡 찔렸어요. 이렇게 뭘로 찌는 거예요? 꽃이 안에 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잎새한테 눈을 찌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그리고 그 제자가 오기를 가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꼭 100% 내가 허락했거든. 오게 돼 있거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기다려도 안 와. 모른다. 혹시 오라겠는데 혹시 딴 데 갔는지 모른다. 하루 종일 거기를 쳐다보고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침에 내가 눈을 찔렸을 때 영감이 왔거든. 눈이 아프도록 쳐다봐도 안 온다 그랬는데 나는 진짜 안 올리고 만만하고 그 영감을 무시했는데 눈이 쳐다봐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안 왔어요. 그 후에 한 일곱 달 넘어가니까 다시 다른 안무를 짜고 그 후에는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울더라고. 너무 선생님이 나를 기다렸는데 그랬다고. 근데 이와 같이 눈을 찔린 것도 뜻이 있어. 눈이 아프도록 쳐다보다 안 온다 그래 음성이었는데 그것이 그건 딴 거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 청소하는 것도 청소를 누가 온데도 하나님 온데도 안 하잖아.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청소 깨끗이 하고 제때 그때 탁탁탁탁탁 항상 선생님께 오면은 뭐라 하니 세밀한 것을 잘해야 돼. 세밀. 비율을 늘어서 말할게. 내 몸으로 말할 것들은 밑에서부터 위까지는 다 모두 신경 쓰죠. 근데 신경 쓰는데 머리 신경은 안 쓰죠. 머리 깎는데 그러면 거지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98개 아니 5개까지 신경 썼는데 5개를 못 한다. 그것은 아주 정밀하고 예리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정밀하게 예리하게.